자, 준호, 뒤에 16에서 뭐 배웠나요? 뒤에 16에서 뭘 하는지 묻고,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뭐 하는 중이다, 이러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준호 단어장. 시작할까요? 네. Eat. Eat. E-A-T. 안녕하세요. 그러면 얘는? Eating. E-A-T-I-N-G.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시인데? 하다시.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 ing을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어떤? 중인. 무엇? 것. 됐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준호가, 만약에 준호가 선생님 meeting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난 뜻을 하나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이 두 개 다 가르쳐 줘야 돼. 왜?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알려면 얘를 어디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문장 속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아. She's eating. 이건 뭔 소릴까? 그녀는 먹고 있다. 아, 먹고 있는 중이다. 어, 먹고 있다. 나 먹고 있는 중이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그럼 이 얘는 이 뜻이란 말이야. 어떤 시 앞에 못 써놨어요, 지금? 어떤 시 앞에? 하다시. 비동사. 근데 she likes eating은 무슨 뜻일까? 그녀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안 넘길어봤자? eat. 그거 좋아해. 그래서 얘는 어떤 시고 얘는 이름 시예요.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study. study. s. t. u. d. y. 오케이. 그럼 얘는 study. study. 일하다. your. work. w. o. r. y. 크라메. 네. 다음에 working이고요. 다음 clean. clean. c. c. l. e. a. n. 오케이. 다음 cleaning. cleaning. 됐습니까? 네. play. p. l. a. a. y. 오케이. 얘는 play. play. What? W H A T. 오케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 봅시다. 없네?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먹고 있는데. I'm eating. I'm eating. What are you doing? I'm eating. I'm eating. 오케이.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공부 중인데. I'm studying. I'm studying. I'm studying. Okay.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청소하고 있는데. I'm crying. 근데 만약에 있잖아. 네. 또 뭐 하려고 그러지, 쌤이? 네? 쌤이 뭐 하려고 그런 걸까? 자,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는 뭘까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He what are you doing? 자, 일단 뭐부터 바뀌어? 뭐를 뭐로 바꿔야 돼? 응? 여기에 위에 걸 응용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 할 건데. 네. 여기에서 뭐부터 바꿔야 돼? What? 아, what을 바꿔야 돼? 어, what을 바꿨어야 돼? 아, you. you를 뭐로 바꿔야 돼? He. 히로 바꾸겠죠. 그럼 끝났나? 아니요. 그럼 또 뭐로 바꿔야 돼? 앞에 비동사. 얘를 뭐로 바꿔야 돼? is.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working 하나 틀렸네요. 아쉽습니다. 아깝다. 똥강아지야. 수고했습니다.